그 영감이 처음 찾아왔던 그 봄날 말이에요. 아이고. 날라리 같은 영감이 불쑥 찾아왔을 때 나 참 놀라옵니다. 그 양보, 그 넥타이, 아이고. 생각만 해도 웃음이 다 나요. 나 그때, 이 영감하고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싶었어요. 이 늙은 부부 이야기는 늙은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부부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.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하고 또 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또 어떻게 떠나보내고 또 그것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과 뭐 이런 것을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라서 모든 세대의 관객들이 보면서 사랑이라는 게 뭔가,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뭔가라는 걸 한번 잘 느껴봤습니다.